안녕하십니까, 구현태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평창 흑백마지기에 가족 여행 왔습니다. 흑백마지기는 해발 1200구지로서 차박 명소로 알려진 데크까지 곳입니다. 안 가도 되겠다. 정말 다 아까 저기 그 뭐라 저기가 저기구나. 여기 돼지 꽃밭인데 저거 봤다. 여기 내려가서 이 밤 한마디 말 없이 슬픔을 잊고자 멀어진 자기야, 여기서 쓰면 이거랑 다 나오지. 우리 가서 숙가 엄마랑 경이랑 있다고 찍어줘. 뒷모습 찍어줘. 아니 아니 그건 아니 저거 우리가 찍어갖고 엄마 보내줄게. 찍었어? 응. 그럼 여기 사진 나오지 않아? 확인만 누르면 되지? 네, 이쪽으로 찍어. 여기 핸드폰 있어가지고 잘 나와. 찍었어. 거기 누구? 있어. 이거. 카메라가. 아무튼 하늘이 맑아서 나비 가봐야지. 물어보지 않았지. 가자. 여기 있네. 비비추. 대구가 비비추래. 7, 8월 달에 연보라 꽃이래. 흔들리는 소리 살짝 내려가보고 많이 걷지 말고. 저 꽃이 엄청 많다. 그래 엄마 가면 찍어줘. 저런 거 찍어 보여야지. 이쁘다. 좋다. 저기가 전망대구나. 어디? 어디가? 저기 저기? 그런가 봐. 저기 풍차 밑에 이쁘네. 여기도 그 사진 명소인가 봐. 여기도 사진 명소인가 봐. 꽃이 그나마 제일. 꽃이 제일 많다. 아니야. 아이, 금방. 해마 좀 돌아가요. 돌아간다고 풍차가. 올라가 본다고? 아니 저기서 그 차 밑에 그 정자 있잖아. 고까지. 엄마 힘들면 안 가도 돼. 가보자. 자, 보라색 꽃 찍고, 풍차도 찍고, 보여줘, 이따. 구름바다다, 구름바다. 멋있다. 와, 여기 저 구름이야. 구름바다야. 와, 진짜 멋있다. 일단 찍어봐야지. 흔한 게 흔한 꽃이잖아. 내가 생각이 강하다는 거지. 그게 나왔네 엄마. 자세히는 안 나왔죠. 이것도 꽃 핀다 양이가. 그치 이제 피네. 가슴이 팍 뜨이고 좋네 엄마. 이제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추웠더니 이제 따뜻해졌네. 좋네. 방파리 입고 오려고 했는데 엄마 방파리 입는데 그치 좋지? 우리 곰돌이는 데도 찍을까 겠냐? 엄마랑 셋이? 뒷모습 찍어 그러나. 이렇게 찍어줘. 엄마 이쪽에. 엄마 여기 있어. 하트. 하나 둘. 하나 둘. 됐어. 그거 했잖아. 하나 둘. 인사 많이 나와.
아프면 얘기해 엄마랑 그냥 있어. 여기 가서 하고 누구라도 하듯이 자기야 우리도 여기 가서 하고 그래 그래 여기가 있어 엄마 지금 이게 다 돼있지대 여기가 전부 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게 하얀 데이트꽃이 조금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얗게 예쁘다고 하더라. 이게 다 돼지꽃으로 근데 5월달에 오면 그래서 여기가 배경이 더 예쁘대. 꽃도 피고 여기 쭉 앉아서 같이 한번 찍을까? 앉아서 우리 넷이 앉아서 찍자. 좋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좋고 가위바위보 응.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엄마, 저기 사진 찍는데 이따가 엄마도 기억 보고 싶었나 봐. 아, 자기야 우리 사진 찍어줘. 엄마,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그네 앉으면 아, 여기 뒤에도 풍차가 있구나. 아, 아까 사람들이 여기서는 더 풍차를 그냥. 그러면 뭐. 지금 바람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데. 괜찮네. 그래도 프로포츠라는 게 있어서 좀 낫다. 풍차도 먹는. 엄마 다리 아플까 봐. 갈 거야? 여기 보고 가네. 그래 그럼 가. 전망대 뿐만 아니라 또 갈 데 또 있어 엄마. 보다 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경이야 계단보다 요로 언제 피어? 5월 6월에 이제 가을은 이제 겨울이니까 안 피고 내년에 피어. 힘든다고 힘든다고 가도 가 일단 일을 밥을 해주는 거 그치 그래 그치 아 우리가 구름 위에 있어 근데 요즘이야 숲에 나는 바지가 있어? 하늘이 진짜 예쁘다. 야, 엄마 꽃도 줘봐. 이거 찍어줄게. 구름이라,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 엄마 잘 왔지? 좋다. 저기 청옥산지 누가 갔다 오는 사람이 있나 보다. 갔다 오자, 청옥산. 저기서 저를 잘 어? 엄마 청국장 갔다 봐봐 계단길이 아니라 이점 좀 낫지 계단보다는 무장애 나눔길이 아 그럼 장애인도 그냥 데크 그, 계단 없다 그거야 그 노란색은 데크가 아니라 지름길인가 봐
노란색. 아. 데크길로 이렇게 그냥. 데크길이 치어 있습니다고. 가을 산도 괜찮아. 요렇게 참나무들 씨앗이 다 떨어졌어요. 요거지, 요거. 그러면 저는 여기 와서 시원하겠다. 아, 써도 됐겠다. 그때 우리 집은 이렇게 가까운 집이었지. 오래 갔었구만. 이 블루냐 그 백지대가 아니래. 아, 그래서 가자고 했구나. 너, 아, 이런 것만 가는구나. 네, 나이 있는 집이 학습하는 거. 그래. 이렇게 다니는 거야. 우리 목표가 있으니까 가기로더라고. 기장산에 갈 때는 잘 안 가도 돼. 멋있네. 정말 좋네. 여기 더 좋네. 다 좋아. 뭘 해도 좋아. 이런데 오면 한 컷을 받아. 이 정도야. 그래도 엄마가 아직은 응? 다리가 아프시다 해도 걸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야. 저기 가서 찍어줄게. 처음이라서 그래 엄마. 여기는 처음이고 거기 동네는 맨날 돌아서 그래. 엄마 더워? 있어? 자기야 있어? 엄마 여기 나 너무 지쁘냈다. 아니 너도 쓰라고 해발 1255.7 1255.7 둘, 셋. 근데 의자는 깜깜한데. 태양이 잡았어. 얘 자체도 안 걸으려고 해. 운전하고 출퇴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박, 여기 차박으로 유명하대지 않으세요? 나갖고, 차박하고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알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 여기는 언덕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엄마 천천히. 다 왔어, 이제 저기. 알았어, 찍어줄게. 그래. 이쁘다니까. 그치, 이 국가가 얘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아스트라. 그래,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야기하면서. 저 보고 그냥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 엄마. 딸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그래, 엄마 건강하니까 이렇게 오는 거야. 꽃도 구경하고. 그치. 그럼 진짜 예쁘지. 여기는 밤에 와도 예쁘단다, 경이야. 별 부러울 거, 여기 다 조명이 있대, 경이야. 이게 다 조명이야. 시원하고 좋다. 여기 바람 주방이다. 그치, 엄마도 좋지. 행여나 날 찾아와.
사랑이란 그런 것 생각이 안 하겠지만 먼 날 그때는 이 사람도 떠난 후일 테니까 찾아왔다가 못 보고 가더라도 추억에 머물지 말고 그대로 돌아가주오 사랑이 그런 것 생각이 안 하겠지만 먼 날 그때는 이 사람도 떠난 후일 테니까 이곳 600마디에서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